빡빡한데. 완전 빡빡빡빡빡 잘 닦는데? 청소가 끝이 없습니다. 어디요? 내리가 있는 수족관은 바닷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깨끗한 관람을 위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소음기를 닦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메리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지마. 나. 청소 때문에 밥이 늦어져서 심기가 매우 불편한 메리. 초보 사육사 현진을 공격합니다. 굴하지 않고 산다. 오, 지시키셨어요, 현진? 하지마. 들어가. 급기야 배가 고파 화난 메리. 포효를 합니다. 다시 해야 돼요, 메리 때문에? 당연하지. 힘들겠어.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16 인생에 처음 겪는 노동에 정신이 아득한 현지. 그래도 아직 여기 더러워. 어디가? 여기 안쪽에. 너무 더럽지? 뭐야, 이거 다 메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 일만 더 늘어. 왜 그래? 핑계인가요? 밥도 안 주고 불평만 하는 현지에게 메리가 번때를 보여줬습니다. 비린내. 비린내. 방해하던가? 애교. 그건 애교로 탁 넘어갈 수 있지만 물로 뱉은 건 물 착 뿌리더니 저 얼굴 텅. 나 진짜 개 끔찍했네. 좋아. 드디어 메리가 기다리던 밥 시간. 우와. 허겁지겁 잘도 먹습니다. 맛있지? 배가 불러 기분 좋은 메리가 귀여운 애교를 보여줍니다. 띵글띵글. 나도 저거 할 수 있는데. 띵글띵글. 아유, 부끄러워. 오, 이것도 신기하지만 더 신기한 애교는 따로 있습니다. 윗몸 일으키기에 대단합니다. 화려한 기술을 선보이고 상으로 오징어를 먹는 메리. 그래, 잘했어, 잘했어. 이 모습을 지켜본 현지, 도전! 오, 한 번에 성공! 잘했어, 아주 좋아. 그렇게 밥으로 하나가 된 현지와 메리였습니다. 이거요? 일이 끝났다 했더니 설거지를 하고 오라는 사부? 어디로 가요? 4층으로 가야지. 4층? 나 길치인데. 길치, 한번 볼까요? 설거지를 하러 가는 현지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게 있었으니 바로 아침에 본 펭귄. 사육사와 똑같이 입은 현지에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위로, 아래로. 오, 나 좋아하나 봐. 정말? 어떡해, 나 좋아해. 자신을 따라다니는 펭귄에게 푹 빠진 현지. 나 좋아? 나 좋아?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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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어? 네. 펭귄을 뒤로하고 설거지를 하러 온 조리식. 얼른 하고 메리에게 돌아갈 생각에 서두르는데 냄새. 그때 의문의 한 남자가 현지를 발견하고 다가옵니다. 이번에 새로 온 학생?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 중3. 중3? 그럼 지금 포유로 다 끝난 거예요? 아니요, 이거 설거지하고 이거 끝나고 이쪽으로 이제 어른 파트 이제 어른? 어른? 네. 아, 물고기. 현재 두 번째 사부, 피쉬 어류 담당 박정훈 씨. 아쿠아리움 안에 총 3만 마리의 크고 작은 어류들의 건강을 살피는 어류들의 엄마. 환상적인 수중 다이빙 실력도 갖춘 사부가 현재에게 맡길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현지도 물에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사람을 어떻게 집어넣어요? 그거 원래 없죠. 사람 들어가라고 문이 있어. 그쪽으로 가면 돼. 아닌데, 피아 들어갈 문 없던데. 땅만해. 아, 진짜. 아, 못해요 진짜. 아니. 땅이네 땅. 이건 불법이. 피라니아 사람 먹죠. 사람 먹는데 사람이 들어간다 해봐. 아니, 피라니아라면? 설마 아마존의 식인 물고기 피라니아?
소도 산모님이 헤쳐먹는다는 그 피라니아? 비냄새를 맡으면 끝장을 보고 만다는 피라니아가 있는 그곳으로 들어간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일일 아쿠아리스트 현재 마지막 임무는 바로 피라니아 수족관 청소. 보기만 해도 끔찍한 이곳에 현지가 사모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피라니아 걱정에 청소가 쉽지가 않은데요? 현지 주위를 어스렁거리는 피라니아들. 여기 어디? 어디? 어디요? 어디? 조심. 힐끗 조심. 조심 힐끗. 얼른 닦아야 이 지옥을 탈출할 수 있을 텐데 저절로 시선은 피라니아에게 고정. 안 무섭다, 안 무섭다. 스스로 체면을 걸면서 공포심을 이겨내보는데요. 여전히 발밑에는 생각만으로도 무서운 피라니아가 득실되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이기에 힘을 내는 현지. 현지야, 정말 대견하. 잘했어, 잘했어. 야, 얼른 나가자. 얼른 나가. 오늘 수고 정말 많이 했어. 많이 지쳐보인다, 너. 네. 맨날 롯던데.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나중에 한 10년 뒤. 아니, 20년 뒤. 20년 뒤. 20년 뒤면 여기 안 계실 것 같은데. 10년 뒤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럼 10년 뒤. 다시 올게요. 오케이. 콘솔. 그때 공짜로 넣어줄게. 아, 네. TV 보면 되게 편하게 일하는 것 같다 그랬는데 아 절대 그거 아니에요. 맨날 아침 일어나서 똥 치워야지, 수족관 치워야지, 밥 줘야지, 그리고 비린내. 그걸 다 이기는 게 되게 신기하고 진짜 힘든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일일 아쿠아리스트로 일한 현지. 상상했던 것만큼 환상적인 일은 아니었어도 오늘의 일들이 나중에는 멋진 추억으로 기억될 거라 믿습니다. 현지야, 수고했다! 리얼 체험담에서는 여러분들의 참여 신청을 기다립니다. 체험을 원하는 부모님이나 청소년 여러분들은 리얼 체험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네, 지금 하시라니까요.